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지난 한 달간 저희 PD수첩 제보란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비슷한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한 민간 업체가 서해에서 엄청난 매장량, 대한민국이 10년간 쓸 수 있는 매장량을 가진 유전을 발견했는데 산업자원부가 그 발굴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이어 실제로 이 업체는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보자들은 산유국의 꿈을 좌절시키는 배경에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다면서 PD수첩이 이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민간 석유 탐사 업체인 지구지질정보사에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서해 군산 앞바다에서 석유의 징조, 즉 유증이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업체가 시추 작업을 벌여온 곳은 군산 남서쪽 40km 지점. 이 업체는 지난 1월부터 중국 국영 석유 시추 회사에 용역을 주어 시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석 달간 거친 파도와 싸우며 2,450m까지 파들어간 후 4개 구간에서 유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이 업체는 유증 발견 사실을 내 외신 기자들 앞에 공표했습니다. 군산 앞바다 서해상에서 대한민국을 산유국으로 만들어줄 희망의 유증이 발견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온 근거만 갖고 이제 유전이 발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 유증이 나오면은요, 그거는 유전이 발굴됐다고 분명히 저희들 밝힐 수 있고요. 그런데 이상구 사장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3월부로 탐사권 기한이 만료됐는데 산자부가 연장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증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한 뒤에는 어느 한 사람은 이 군산 근처도 안 옵니다. 안 오고 앉아갖고는 아니다, 없다, 계속 이 소리만 하고 있어요. 무조건 없답니다. 없으니까 그만하래요. 이제. 이 사장은 2001년 서해 2-2 해저광구에 탐사권을 얻어 지난 4년간 탐사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 사장은 러시아로부터 인공위성 사진으로 유전을 찾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지하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포착해 유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이 기술을 사용해 석유를 찾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시작을 한 거고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첫공에서 이렇게 큰 대형을 찾았지 않습니까? 시추 자금을 댄 것은 JU그룹의 주수도 회장. 주력사인 JU 네트워크는 지난해 국내 다단계 판매사 중 매출 1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유전 개발은 성공 확률이 낮아 위험 부담이 큰 사업. 주수도 회장에게 투자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이 셀프 잡지가 2004년 12월로 이걸 저한테 들고 왔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보십시오. 11억 5천만 톤의 유전은 87억 배럴로, 47억이 아니고 87억 배럴로 국내에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유전으로 금액은 300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최초에 요청받은 투자 금액은 60억 원.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버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에도 석유가 나온다면은 너무 좋겠다. 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석유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은가. 맨 처음 주 회장 본인과 JU 네트워크가 30억 원씩 투자했고 이후 자회사가 지분 인수조로 16억 원, 대출조로 30억 원을 투자했고 마지막으로 주 회장이 2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총 12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JU 네트워크가 투자한 30억에 대해서는 석유가 안 나오면은 제 개인이 JU 네트워크에다가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저 혼자 투자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만약에 석유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익 크게 남는 거는 회장 혼자 다 먹는다고 할까 봐 그래서 그동안 이 JU그룹의 근간을 이룬 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회사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좀
같이 나눠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고. 그런데 시추 작업이 시작된 후 관련 기업의 주가가 요동치자 산자부는 세 차례나 보도문을 내어 일반 투자자에게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사건이 연장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 회장은 지분 포기안을 제시했습니다. 정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런 의혹이 생긴다면은 어차피 석유는 나온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국민 거다. 공익을 위해서 내 지분은 전부 다 이 국민을 위해서 헌납하겠다. 제가 이런 말까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증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지 이틀 후 산자부는 추가 탐사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간의 탐사권 기간이 종료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검토 자료가 미비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유증에 대한 근거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연장 불허를 한 겁니다. 이 산자부의 유전 개발팀, 이거는 유전을 개발하는 팀이에요. 우리 공해상에서 석유 한 방울이라도 나온다라면은 저희들은 춤을 추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 그 석유 한 방울 나왔다 그러는데 그걸 발목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산자부에서도 그럼 좋다. 어차피 너희들 돈 들여가는 거니까 한번 좀 더 해봐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그거한테 엄청나게 저희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 나라에 기름이 나면 안 됩니까? 기름이 나면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납니까? 인터넷 공간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산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인터넷 여론을 장악했습니다. 이거 시추 시작할 때 산자부에서는 거기에는 1% 항수 없으니까 중단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버리면 산자부도 자기 꼴이 우습게 되고 산자부가 해야 되는데 민간인이 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봐도 아니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나온다는 게 진짜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지 않아요? 이상구 사장은 산자부의 탐사권 불허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해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아, 최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전이라고 초대형 유전이라고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기든 물이든 아니면은 게스든 분명히 뭔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15일 후에는 정말 엄청난 사실이 밝혀질 겁니다. 좀 기대 아닌 기대를 좀 해주십시오. 예, 산업자원부가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 시간 지구지질정보는 사실상 불법 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자기 돈 들여 하는 탐사를 왜 정부가 나서서 막느냐는 게 이 업체의 항변입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투자에 신중하라는 보도문까지 내가면서 유전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탐사권을 연장해 줄 경우 투자 피해가 속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강지웅 PD가 취재했습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석유 탐사의 성공률은 불과 10% 내외. 요행이 시추공이 유전을 건드리면 독특한 조짐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 허옇게 보이는 건 이제 암석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까만 흔적이 있거든요. 이 까만 흔적이 이게 이제 석입니다. 서해 2-2 광구에서는 어떤 형태의 유증이 나타났던 것일까? 일반적으로 상업성이 있는 유전의 경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유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시추 과정에서 그 어떤 유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돌은 없을까요? 네, 그런 거는 지금 이렇게 안 난다 이렇게 돌이 돌에 기름 묻어서 나는 거 그런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샅샅이 훑어보셨겠네요. 네, 그렇죠. 기름이 있나요? 지구 지질 정보사의 시추 일지입니다. 시추가 끝난 후 실시한 와이어라인 로깅 테스트에서 유증이 발견되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와이어라인 로깅 테스트, 즉 물리 검증은 시추가 끝난 후 탐침봉을 시추공에 넣어 땅속 상태를 진단한 작업을 말합니다. 검침봉이 전자파로 진단한 내용은 그래프로 기록되는데 시추한 장소의 지질과 압력, 온도 등 각종 조건을 감안해 간접적으로 유증의 가능성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막 거의 그 사실 그 포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조커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본 거죠. 읽은 거죠. 예, 읽고서 아 인디켓이 나타났다. 석유 이제 그 징후가 나타났다. 이렇게 됐고 막바로 보고가 된 겁니다. 그 유증의 징후가 나왔다고 산자부에 보고를 하면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는 보고를 한 거거든요. 첫 마디가 뭐냐면 저희들 보고 보안을 유지해라.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저희들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3일 딱 지나니까 허가 중지 이것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이없죠. 산자부는 왜 탐사 연장을 불허했던 것일까. 유증을 보고받은 당일 열렸던 탐사권 연장 검토위원회에 참가했던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증은 시료를 통째로 검사하는 컨벤셔널 코어와 바위 조각인 암편 그리고 시추 과정에 투입되는 진흙물인 이수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고 물리 검증은 이렇게 확인된 유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유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그 실제로 커머셜한 웰에서 그러니까 상업적인 생산을 하는 웰에서는 모두 다 확인이 됩니다. 유증이. 그리고 이건 누구 전문가가 아니고 누가 봐도 그냥 보이는 거죠. 유증이라는 것은. 다 보여야 그게 충분 조건이죠. 근데 그중에 하나만 만족한다면은 그거는 필요 조건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닐 수 있는 개연성은 상당히 큰 거죠. 육안으로 확인되는 세 가지 유증이 없었다고 해도 유증 보고를 받은 지 불과 이틀 만에 탐사권 연장을 불허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난 4년간 탐사권을 허락받았던 지구지질정보사의 탐사권 완료 시점은 올해 1월 14일. 그런데 지난해 12월 30일에서야 시추선이 도착했고 정작 시추가 시작된 것은 탐사권 종료를 열흘 남긴 1월 4일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렇게 시추선까지 몰고 와서 공해상에서 이제 그 시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탐사권이 종료됐다고 해서 이걸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언제까지 끊을 수 있겠소? 그 시추를 완료할 수 있겠소? 하니 1월 31일까지 시추를 완료할 수 있겠다. 이제 보통 통상 그 시추가 시작되면은 한 달 정도면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들었어요. 시추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파기 쉬운 퇴적층이 나타날 것이라는 러시아 측 지질도와는 달리 이 지역은 온통 딱딱한 변성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드릴이 비트가 부러지고 또 드릴 비트하고 파이프하고 연결해주는 칼라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두꺼운 것인데 그것도 막 부러지고 그랬습니다. 시추선 위에서 생활하는 중국 기술진들의 숙소입니다. 한 달로 예정됐던 시추가 4개월째 접어들면서 분위기는 극도로 흉흉해져 있었습니다. 중국 기술진은 그래도 나은 편. 시추 현장의 총 지휘자격인 외국인 핵심 전문 인력 3명은 이미 지난 2월 시추선을 떠났다고 합니다. 나중에들 그 지쳐가지고 집에들 가고 싶어 했어요. 상당히 지쳐가지고 그 집에 꼭 갔다 와야 되겠다. 뭐 만약 하더라도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가고 안 오는 거죠. 남은 기술자는 인도네시아인 조코 씨뿐. 지질 기술자로 일하던 그가 사실상 현장을 총 지휘한다는 것입니다. Usually, exploration well, special exploration is in a team, not only one person. A team. Many people. Yes, and here different. So. Only me. That's the problem. No. 물리 감층 그래프를 보고 유증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조코 씨였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있습니다. 일지에는 조코 씨가 유증을 발견한 것이 3월 13일 저녁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이상우 사장은 이미 산자부 전문가위원회에 참가해 유증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에 그 전문가 회의 열린 그날 오셔갖고 이상구 사장님 혼자 오셨어요. DST 프로포절 하나 들고. 두 장짜리요? 예, 예. 그거 들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전문가가, 우리가 즉 전문가가 검토한 바로는 이 네 개 구간에서 유증이 분명히 있다. 근거를 대십시오. 이러니 자료는 하나도 갖고 오시지 않고 전문가들한테 그럼 뭘 검토를 하라는 겁니까? 예? 계속 전문가가 그랬으니 나는 믿는다. 그 사람 말을 믿는다. 중국 국영 시추회사 책임자에게 조코 씨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他对这个石油方面他不是很了解。 所以拿了这个东西给他以后，他都没法看。他最基本的东西都得问我们，所以一看将教那个小学生这么教的话，那肯定是不行的。啊，他也不是石油专家吗？当然搞石油的话，他都是很专业的。有的咱们是做这一项，有的可能咱们是做那一项的。倒地质的人他不一定能够做石油嘛。 탐사권 현장이 불어댄 상황에서 열린 이상구 사장의 기자회견. 조코 씨가 봤던 물리검침 데이터를 세계적인 석유 전문회사 헬리버튼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더니 유증이 무려 18개나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 연장 1030m에 대해서 생산성 검사, 즉 DST를 통해 석유의 경제성 및 부존량 검사를 벌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사실상 서해 군산 앞바다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주장하는 유증은 보고서의 프랙처 존, 즉 바위가 깨어진 틈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100% 성공이 아니라 아직은 한 90%는 성공을 제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90% 성공했다는 그것은 뭐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이드로카본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연 그 가체 매장량이 얼마나 될지 아, 가체 매장량은 이 정도면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하다고 그럽니다. 이 사장은 헬리버튼 보고서가 유증이 아닌 석유의 존재를 적시해 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보면 검은색이, 그 검은색이 하이드로카본, 여기에 워터도 있죠. 단단한 변성한 바위 안에 프랙처 존, 즉 비어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그 공간이 석유로 채워졌을 것이라는 이 사장의 확신. 이거는 기계가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산자부가 전문가가 없어 그래. 전문가 이걸 안 본단 말입니다. 이걸. 하지만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보고서에는 전제 조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고 매우 많은 가정이 들어가 있어서 겉보기엔 낙관적이지만 실제 시추 과정에서 유증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Please take it account 고려해라. 메스터 로그에서는 전혀 오일쇼라는 것들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라. 오일쇼라는 거는 유증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명히 보고서는 세계의 프랙처 존을 DST 즉 생산성 산출 시험의 대상으로 추천했습니다. 이 사장은 이 자체가 유전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타나튼하고 여기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가 봐라. 분명히 그렇게 되죠. 혹시 입소리스 아닐까요? 아닙니다. 오케이.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헬리버튼의 리카르도 씨는 석유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Now related to if this, in this space in these fractures we have water, oil and gas with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right now no. 우리가 시추 과정을 통해서 얻은 다른 정보 이를테면은
어느 시추공의 어느 부분에 유증이 있었다라든지 가스가 감출됐다라든지 그런 사실하고 물리검증 자료가 부합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 물리검증 자료의 해석이라기보다 하나의 모델이죠. 그 모델이 아 이게 맞겠구나 하고 그 물리검증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뭐랄까요 투자 뭐 DS를 하겠다든지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용돼야 되는 것이지 물리검증 자료 하나만 가지고 그건 미지수가 너무 많은 당정식을 풀어낸 모델일 뿐인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생산성 산출 시험에 드는 비용은 약 50억 원. 그래도 이상구 사장은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ST가 곧 시작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언론사께서는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시면은 그 시추선에 올라가셔서 모든 과정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침내 중국에서 생산성 시험 장비가 도착했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새벽 3시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간에 대한 생산성 산출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우 사장이 장담했던 석유는 끝내 솟아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산업자원부의 금지를 무릅쓰고 생산성 산출 시험을 했지만 결국 석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구지질정보 측은 시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두 번 더 시험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구지질정보 측은 유전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밝힌 러시아의 기술이 확실히 검증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로 여러 개의 금광을 찾아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이동희 PD가 취재했습니다. 이상구 사장은 러시아 지구지질 분석 연구소의 기술에 의지해 석유 탐사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러시아 연구소가 보낸 사진. 이 사진에서 분홍색이 석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사장은 이 기술의 기술 전용권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한없이 반대로 가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뉴질랜드 엔지니어입니다. 뉴질랜드 엔지니어한테 지금 이메일 받았는데 지금 뉴질랜드 해안 쪽에 러시아 기술로 해갖고 좀 찾아줄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오퍼가 들어옵니다. 이게 실체가 없는 것 같으면 뉴질랜드 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사장님한테 실체 들어옵니까? 제가 이제 아시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장은 미국에 체류하던 중 미국을 방문한 구소련 관리들과 친분을 맺은 것이 러시아의 유전 탐사 기술을 전수받게 된 계기라고 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쪽 엔지니어들하고 있었는 게 아니고 그 위선의 분들하고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한번 이걸 활용을 해보라 그렇게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그분들이 한반도에 자원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유전도 있는데 왜 개발을 안 하느냐. 2004년 11월 이 사장은 서해 2-2 광국 유전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는 인공위성으로 석유와 광물을 찾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러시아 지구지질 분석 연구소의 이반 회장도 참가했습니다. 저도 뭐 산자부에서도 요청이 됐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네. 위성 갖고 찾았다 그러지만 위성이 무슨 위성을 썼는지 네. 뭐 위성의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네. 위성 영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는 이런 방구 없이 네. 그냥 위성에서 차렸다 그러고 질문도 없이 그냥 끝났어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 적어도 사이언스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거는 ABC도 없는 그 설명이죠. 이 사장은 당시에 이미 군산 앞바다에 300조 원대의 유전이 있다고 주장했고 일부 언론은 이를 여과 없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지질분석연구소의 이반 회장은 최근까지도 이메일을 통해 이 사장에게 시추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반 회장에게 왜 아직까지 석유가 나오지 않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에서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Работает в нашей компании. Раньше работал по договору, сейчас он как бы сотрудничает немножко автономно. Вот.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мы сотрудничаем с ним, да, да. 러시아 측이 건넨 지질 단면도 이사장이 이 단면도에 의지해 시추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선이랑 그냥 그것만 표시한 건데. 이게 단면은 단면도 아닙니까? 단면도니까 이게 뚫고 내려가는 데는 단면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 구워진 것들이 지금 유층이 있는 자기들 있다고 얘기한 자료 그 선이에요. 그런데 전문적인 유전 개발 업체들은 탄성파 검사를 통해 지질의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시추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석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찾아서 시추하는 위치를 정확히 잡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석유 시추학에서는 지질 자료가 아주 정밀하게 해. 1피트니까 30cm 단위로서 다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이 그 러시아 기술에서 나타나 있는 지질도는 거의 100m 내지 200m 구간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는 일반적인 세계적 관례상 시추를 할 수가 없어요. 이상부 사장은 러시아의 유전 탐사 기술을 직접 검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위성사진 기술을 이용해 홍천과 상주에서 30조 3천억 원어치의 노다지 금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술에 의해서 상주 금광도 광업진흥공사에서 전혀 거기 금이 안 난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찾았고요. 홍천 금광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파보신 건 아니잖아요. 홍천은 아닙니다. 상주 금광도 파봤습니다. 파서 광업진흥공사의 검증을 다 받았습니다. 이사장이 3천억 원 값어치의 노다지 금맥을 캐고 있다는 홍천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사장이 2003년 발견해 구입했다는 홍천군 내촌면 이사장 소유의 금광. 그런데 갱도의 상태를 보니 3년 전 러시아 기술로 발견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녹이 쓴 기계들은 적어도 수십 년은 방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사장이 금을 캤다는 수직 동굴. 승강기는 잠금 장치로 고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작동은 안 돼요, 지금? 아니, 지금 이 물이에요, 저 다 찬가. 어디? 안에. 지금 전혀 못 내려가네? 아유, 물이 꽉 찬 듯. 갱도 깊은 곳에는 3년 전 막장에서 캐낸 광물을 담은 자루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탄광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주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언제부터 그 금광이 있었어요? 회정태. 아유, 이건 일본. 회정태. 많이 나왔어요, 금이? 그럼 물어볼 것도 없지 뭐. 일본 사람이 와서 해먹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아, 그래도 천자가 이 강원도에서 그만큼 많이 나올 때는 없어. 가마로 막 나왔으니까, 가마로. 가마로. 응. 아, 또 했었죠. 해다가 택대도 금국하고 사람 한 둘 죽고 또 와서 또 해다가 또 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 될 만한 금은 제대로 캔 사람이 거의 없네요. 아이. 거쳐 체크해 가서 저 7분안까지 내려갔는데 바다가 오늘. 그러니까 팔 때까지는 다 파본 거네요 이미? 그렇지요. 근데 어때요? 아, 그 뒤로는 괜찮은 사람 없어요. 홍천도 그러면 러시아 기술로 찾은 게 확실하다고요? 네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광산, 저희 회사 무슨 광산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순수한 그 자료에 의해서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요. 정말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에 나타난 금맥을 찾아갔더니 홍천 광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장이 고용했던 광부들의 숙소입니다. 뒷산에 3천억 원어치의 금이 묻혀 있다는데 숙소는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이 마을 노인 회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내가 잘 알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팠을 때도 아무 실적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얼마 파도 못했고 생땅을 그래도 뭐 100m, 200m 한번 니래 밀어봐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하는데 껄쩍껄쩍 그 몇 미터 파가지고 웃으니까 접었대요? 이미 접어치운 건데. 실제 캐낸 금은 얼마나 됐을까? 기록에는 15톤의 흙과 바위를 채굴했지만 금은 등 광물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에는 이사장의 홍천광산과 상주광산이 노다지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광진공은 잠재가치 110억 원의 평가는 이사장의 광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잠재가치 이 부분에서 홍천 부분은 한 1억 정도로 아주 그 1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상주 쪽은 지금 이제 세 개가 상주 지역에는 그 당시에는 그 양을 아주 양 산출도 하지 않은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러시아 기술로 금맥을 탐사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사장은 99년 이후 상주와 진도, 강진 등 전국 16곳에 광업권을 설정하고 시추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때 99년도 왔을 때 이야기는 러시아 기술로 조사를 자기들이 파악된 바로는 지하에 그 지하 뭐 30m부터 얼마 사이에 그 상당량의 금이 보존돼 있다고 주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시추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는? 결과는 뭐 그 사람 주장이 그 확인이 안 됐습니다. 금은이 전혀 채취가 안 됐나요? 시료에서도? 그 전반적으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상주에서 러시아 기술로 30조 원 가치의 금광을 발견했다는 주장은 무엇일까? 이사장이 30조 원 값어치의 금이 묻혀 있다고 주장하는 천봉산입니다. 엊그제 와서 한 거는 30조 단위의 금이 뭐 여기 묻혀 있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못 들어봤는데 그거는. 노다지를 발견했다고.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사장은 광진공에 의뢰해 이곳 천봉산 일대를 집중적으로 시추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산 역시 과거 명성을 날리던 금광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금광 좀 여쭤보려고요. 일제시대 때 웬만큼 굉장히 많이 뚫었네요, 저기. 아, 많이 뚫어보지. 어느 만큼? 막 군마 놓고 밀고 들어가서 군마를 당겼어. 저까지 가라고. 그걸 연해 들어갔고. 옆하고 창조 위에 파고 밑에 파고. 뭐. 그 우리들이. 광업권은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사장은 천봉산 일대 전체에 광업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칭 30조 원 값어치의 광업권은 3년간 개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소멸돼 있었습니다. 광권이 소멸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있으셨던 거예요? 아, 그럼요. 그건 왜냐면은 다른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30조짜리도요? 네, 그럼요. 광업권이 소멸된 천봉산 일대의 최종 시추 결과 보고서입니다. 금이 거의 없는 빈광 상태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정작 놀라운 것은 이 광업권들이 이번 유전 개발 사업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업진흥공사가 1억가량으로 평가한 이사장의 홍천광산은 투자 60억 원의 담보물로 제공되었습니다. 내가 60억만 투자해주면은 시추순이 와서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60억에 대해서는 보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예, 안 나와도 손해는 없다. 그래서 그 각서를 다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저도 냉통으로 투자만 해주고 빌려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JU그룹 주수도 회장은 그 뒤에도 이상구 사장에게 30억 원을 빌려주면서 별도로 광업권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이름으로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30억하고 상관없이 내가 빌려주면서 별도로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은 상주 그 금광의 소유가 회장님이신 거네요? 네, 이거는 지금 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에?
좀 저렴하게 인수했어요. 주수도 회장이 인수한 광업권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 사장이 팔아넘긴 광업권은 30조 원으로 홍보대다 개발을 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됐던 53호 광업권. 이상부 사장은 소멸된 광업권을 11월에 부활시켜 올 3월 주수도 회장에게 고작 1천만 원에 팔았던 것입니다. 3월 2일자로 넘기셨더라고요. 최근 요인은 그만큼 그 외부로부터 정말 그 어려운 그런 그 민총을 받으면서까지도 저를 도와주시니까 저는 편안하게 저는 제가 남겨드렸고요. 유 전 탐사 사업의 발주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추 사업에는 지금까지 156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부 사장은 지난해 11월 시추와 관리, 회계 일체를 미국의 딥오션 테크놀로지사와 턴키 방식으로 일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회사의 주소는 성남시 분당구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간판도 없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딥오션 테크놀로지. 여직원이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장의 명함에는 딥오션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수중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다른 업체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딥오션 테크놀로지를 다 바뀐 거예요? 아, 바뀐 게 아니라 저희 사장님 그 미국 회사거든요. 사장님이 미국에 갖고 계신 회사? 다음 날 다시 찾아가 사장 이 씨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저 한 일학원 그 빌딩을 빌릴 돈이 없어요. 그리는 그걸 받을 돈이 없다고 그리고 시추가 구멍 파는 일 아니고 시추를 보고는 원래 여기 다른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냥 구멍 파는 일만 하고 있는 끝났어요. 요거 받고. 그 이외들은 모르죠, 우리도. 시추 경비와 세금 문제가 투명하게 처리됐는지 의혹이 남는 가운데 이상부 사장은 10년간의 유전 탐사권을 보장해 달라며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들하고 저희들이 다 지금 뭐 주주들도 다 그래요. 뭐 더 하자고. 예, 더 하자고. 증조해갖고 하자 이거예요. 왜요? 아, 유증이 분명히 나왔으면 그 주변을 두세 공은 더 뜯는 것이 그건 상식이라니까요. 유전을 찾아냈다는 러시아 기술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국내 최대의 다단계 업체인 JU 네트워크에 투자한 사업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유전에 직접 투자하지 않았으면서도 만약 서해 유전이 실패로 끝날 경우 이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해 유전 탐사권 연장 문제가 불거진 후 PD수첩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증이 발견된 것인지 진상을 밝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증이 나갔는데 알려줄 건데 저. 그렇다면 지금 뭐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못 사는데 소주 나오면 도와줘서 국민들이 도와줘야 돼 도와줘서. 한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제보자는 동네 주민이라며 4명의 동료를 더 불러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4, 50대의 이 여성들이 사용하는 유전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들이었습니다. 3주만 하면은 DST라는 그 생산량의 수치가 나오는데 왜 그걸 못하냐. 그렇잖아요. 진짜 바보 같은 나라야 진짜로. 네. 단지 올쇼가 없다는 거. 올쇼가 유증이 아니래요 원래는. 그 하이드로카보나이트가 탄화수소가 석유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근데 너무 많이 잘 공부되게 많이. 그게 인터넷 그냥 보는 거였지. 장사 안 되면 실신할 때. 우리 또 알려면 성격이 알려면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몰라 몰라야 돼.
제보자들은 유전 탐사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제보자들이 흩어진 거리입니다. 곳곳에 JU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JU 거리로 불리는 이곳에는 서해 유전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특히 관심사라고 합니다. 아,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곧 발표할 거예요. 아, 발표가 돼요? 예, 예. 신문에 나올 거예요. 아. 예. 그 지금 다 완전하게 해놓고 발표하려고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나온 건 확실해.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 나온다는 걸? 우리 여기 JU 여기 지분이 조금 있어요. 아, 아 JU에 근무하세요? 예. 헨리버튼 보고서 발표 이후 제보는 더욱 늘었습니다. 급기야 신분을 밝힌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JU 회원이라는 발신자는 PD수첩이 유전 문제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기 JU 사업자가 한 지금 35만 원도 되는데 예. 지금 여기서 돈을 묶이는 사람들이 예. 뭐 수억, 뭐 수십억, 다끼는 몇 천만 원 이렇게 한 투자한 돈을 매출한 사람들이 지금 예. 수만 명이거든요. 예. 그 사람 가족, 그 사업자들의 본인하고 가족들의 생사 걸리는 거예요. 이 사업자들이 속이 문제 크게 빈둥할 수밖에 없죠. 일반인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닌 서해 유전이 JU 회원들에게는 왜 그토록 절박한 문제인지 궁금했습니다. 예, 뭐 그쪽 경우로 이제 뭐 다양한 자 그러는데 400조면 그 뭐 한 100명 안에 들 거예요. 그 이쪽 35만 회원 중에 100명 안에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 얘기예요. 소개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이상구 사장이고 두 번째가 대주소 주소 회장이고 세 번째가 나라 그래요. 세 번째 제보자 김 씨는 서해 유전 문제가 회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주수도 회장의 독특한 마케팅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비만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소비생활 마케팅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판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과 많은 어려움도 따르지만 자기 자신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신의 결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JU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자기 자신에게 판매를 해도 소득이 생기는 세계 최초의 혁명적인 마케팅을 개발해냈다는 것입니다. 한 회원이 쉽게 설명해준 마케팅 원리입니다. 약 240만 원어치 물건을 사면 120만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120만 포인트는 1점으로 환산됩니다. 1점당 매출이 계속될 경우 3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0만 원씩 사가지고 상품까지 온다 합니까? 그죠? 그럼 내 상품 팔고 또 내 통장에 300만 원이 떨어지니까 이거 누가 알아야나요? 그래서 그냥 무척도 안 하는 거예요. 300만 원 믿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챙겨줄 거다 하고 솔깃하게 솔깃하고 어떤 게 제일 솔깃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예? 내용 딱 듣고는 어떤 게 제일 솔깃하신 거예요? 그 물건을 5만원치 사모 200만원치 물건을 사모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모 100만원은 내 앞으로 떨어진다 푸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상품마다 주어지는 포인트가 다른데 회원들은 필요한 물건보다 포인트가 높은 제품을 선호합니다. 60대의 김 씨는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 발모제와 건강식품을 한 달에 5천만 원어치나 구입했습니다. 60개를 샀네. 60배, 1000만, 10백만, 1120만 원. 근데 어머님 처음부터 물건 팔 생각한 게 아니라 아니요, 하모. 투자금을, 수익금을 받겠다는 게 하모. 물건 파는 거는 우리는 택도 없는 기고 그럼 물건 사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니까 점수 올라가면 1점에 돈이 얼마야 이게 나오거든 그런 생각이었죠.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더라도 대부분 포인트를 높이기 위해 또다시 이 수당으로 상품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통장은 8억이고 그동안 한 1년여 동안에 수당 9억 받아가지고 또 8억을 또 재매출했어요. 재매출. 왜냐면 이게 또 점수를 많이 키워야지 점수가 커야지만 소득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16억을 매출했어요. 토탈 16억 정도. 매출을 16억 하죠. 네. 그리고 지금 점수는 400점에 살아있고 그 400점은 지금 12억을 받아야 되는 얘기죠. 네.
그런데 지난해 4월 공개된 회계감사 보고서는 화려한 성장에 가려졌던 어두운 일면을 내보였습니다. 상품 총 매출 1.5천억 중에서 1.2천억, 거의 뭐 한 얼마나 70%가 더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정도 금액이 이렇게 판매 장려금이나 지급 수수료 쪽으로 그냥 나간 거죠.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에서 뭐 회사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주수도 회장은 이 회계보고서에 대해 회계사가 악의적으로 회사에 불리한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회계감사가 사실 제가 좀 화를 많이 내갖고 다시는 우리 회계감사를 안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석 달 뒤 네. 주수도 회장은 서해 유전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 석유에 올인한 거 아닙니다. 뭐 제 재산 규모로 봤을 때 아주 조그만 부분 하나를 제가 한 것이지 뭐 제가 뭐 석유에 목매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석유 하나도 안 나오도 뭐 그렇게 아무 타격이 없습니다. 또한 제2그룹은 자원이 부족한 유전 사업 진출은 회원들에게 신뢰와 긍지를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서해 유전 개발은 물론 대관 광산 주식회사를 통해 지하 천연자원 개발에 참여해서 석유 실직 들어가기 전에 하기 전에 일단 그런 도움이 있다 앞으로는 재무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다단계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이 안 좋은데 그다음에는 제휴 그룹이 이제 그만큼 알려져서 다 이제 진짜 세계적으로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이 된다. 지난해 12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습니다. 상위 감독 기관인 특판조합과 갈등을 빚은 끝에 제휴네트워크는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판매가 있을 경우 수당을 준다던 약속은 판매가 없을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메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막 밭도 다 잡히고 집도 다 잡히고 그 투자 다 하고 그것도 또 모질해서 그래서 카드 내가지고 지금 또 투자 현상 쎄거든. 그 지금 돈이 다 안 나온다 아닙니까? 안 나오게는 막 빨강을 한다 지금. 빨강 현상 쎄다. 지금 참 진짜 큰일이네. 자살을 상처는 카드 빚에다가 자기 돈 투자 때가 너 빚내다가 욕하니까 제휴그룹이 전북 군산 앞바다에 석유 시추의 깃발을 올렸 영업 정지 한 달 뒤 서해 유전 시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설렘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역사적인 순간이야. 회원들은 서해 유전에 커다란 기대를 걸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같은 데서도 군산 앞바다 유전 민간업체 2-2 광고 시추소 유증 발견했다고 이야기하고 수당 풀 돈 무려 약 1조 원이에요. 그런데 예. 우리가 볼 때는 뭐 큰 소리 치지만은 예.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1조 원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자들이 아 이게 소기가 나오면은 예. 그 소기 돈 가지고 예. 한 방에 끝낼 수 있겠다. 소기가 뭐 한 소기가 한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2005년도 회계감사 보고서는 지난해 보고서 이상의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2004년도는 회사의 회계 처리가 적정하지만 회사가 계속 존속할지 의문이 된다는 어떤 참고 사항으로 이야기했는 거고 2005년도는 아예 이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할지 혹은 회사가 계속 존속할지에 대한 의문이 너무나 중대해서 모든 의견을 표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망 선고입니다. 회계적으로는. 공제거래 해지로 인해서 매출이 이렇게 질 수 없는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예. 조금 이렇게 뒤로 밀려오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 비용으로 수당을 주면서 한 달, 두 달을 막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돌아올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매출이 떨어져 버리니까. 예. 거기서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어디에 있다라는 어떤 그 판단을 할 때 조금 이쪽 회사의 목소리도 조금은 들어주셔야 되는 게 서해 유전 개발에 큰 희망을 걸었던 회원들. 주수도 회장은
도의적 차원에서 6월 달까지는 회원들에게 보상해주겠다고 언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석유와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설명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석유가 나온다고 말한 적도 없고 항상 나오기를 기도해달라고 내가 부탁했지. 계속 영업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대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마케팅 책자에 의해서나 회사가 강의한 내용에 의해서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매출이 있을 때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당이란 이야기를, 수당이란 표현을 쓰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상품을 구매해 간 겁니다. 갸날픈 기대로 시추선만 바라보고 있는 JU 네트워크 회원들.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이 자리에는 취재를 담당한 두 PD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강지웅 PD. 네. 지금 서해상에는 아직도 시추선이 떠 있는데 그 서해 유전 개발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네, 땅 속에는 잘 모르는 것이지만 남은 생산성 산출 시험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지구 지질 정보 측은 탐사권 연장이 불허되자 한편으로는 산자부를 고소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로 또 같은 장소에 유전 탐사권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산업자원부의 그 입장은 어떻습니까? 산업자원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절대 불허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동희 PD, 그 만약에 유전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예, 유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JU 네트워크의 다단계 사업자들은 큰 충격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5만 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못 받고 있는 수당이 조단위의 액수라고 합니다. 나이 많은 은퇴자들이 많은 데다가 고액 매출자들이 많아서 크게 사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어떤 그 대책이 있습니까? 예, 현재 주수도 회장을 검찰에서는 출국 금지시키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인데요. 현행 규정상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두 분 PD 수고 많으셨습니다. PD수첩 역시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다면 춤을 출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가 희박한 주장을 그저 믿는다고 산유국이 될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박한 믿음을 조장하는 배경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다단계 업계에서 최고 매출을 올리던 1위 업체 JU 네트워크가 왜 이런 상황에 오게 됐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